러시아 최대 증권 거래소인 모스크바 거래소는 현지 시간으로 13일부터 미국 달러와 유로 거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모스크바 거래소는 미국 달러와 유로로 결제되는 모든 주식과 채권, 장외 파생 상품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조치는 미국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 자금과 물품의 흐름을 차단하는 새로운 제재를 발표한 직후 나왔습니다. 이에 따라 은행과 기업들은 중앙 거래소를 통해 달러와 유로를 거래할 수 없고, 장외에서 당사자 간 직접 거래를 해야 합니다.